오늘은 북어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이 북어를 깨끗한 물에 씻어서 물기를 꽉 짰어요. 크니까 먹기 좋게 좀 잘라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송송 썰어주세요. 이렇게 손질을 다 했으면은 이제 야채를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하얀 부분은 따로 놓고 큰 대파가 없어서 잔잔한 실파로 했어요. 청양고추, 야채 손질은 다 됐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참기름 조금 붓고 고추씨가 있어서 저는 고추씨를 조금 붓겠습니다. 팬이 조금 달궈지면 마늘 넣고 이렇게 좀 볶다가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넣고 더 볶겠습니다. 황태채를 넣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볶아주세요. 물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고춧가루는 식성에 따라서 넣으면 돼요. 저희는 매콤한 걸 좋아해서 고춧가루를 넣거든요. 고춧가루 안 넣고 끓여도 돼요. 이따가 물을 조금 넣고 다시 한번 끓일 거예요. 물을 한 번에 다안 넣고 중간중간에 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주고 끓으면은 물을 다시 한번 붓겠습니다. 뚜껑을 닫고 다시 한번 끓여요. 계란은 이렇게 살짝만 풀어주세요. 여기에다 소금 조금 넣고 살짝 풀겠습니다. 팔팔 끓으면은요, 이제 간을 맞춰야 하니까 집간장을 넣겠습니다. 집간장 한 스푼, 두 스푼 넣고, 아까 썰어놓은 파하고 고추, 후추 조금 뿌리고, 요 위에다가 계란, 아까 푸른 거를 요 위에다가 살짝만 이렇게 해주세요. 젖지는 말고요. 팔팔 끓일 때까지 그래서 뚜껑을 닫고 다시 한번 끓이겠습니다. 이제 팔팔 이렇게 끓었으면 북엇국 다 끓였거든요. 오늘 얼큰하고 맛있는 황태 북엇국을 한번 끓여봤습니다.